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모아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JP 모건의 본부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the highest returns, 가장 높은 수익률이 중국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들어보시면요. 중국의 A 주식은 미국에 대비해서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통화 국채 역시 미국 국채에 비해서 두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중국 자산을 추가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견입니다. 이 가브리엘 산토스 이분 여성분이기도 하지만은 글로벌 전략 담당 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조금 과거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가져가셨네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신흥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달러 강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과거에 했던 얘기들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발언을 하셨고요. 워낙 한국, 대만, 인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새로운 뉴 이코노미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입니다. 1번 자 이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요 제가 판단하는 상황은 미중 무역 전쟁 다시 한번 세게 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가 중국 경제가 얼마만큼 둔화하느냐 성장하느냐 요 두 가지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큰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요번 조금 보시면은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쪽에 대한 투자 힌트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정 캐스터. 네,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 내용 하나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약 54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업체를 인수합니다. 주당 53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번 M&A가 이뤄지게 된 건데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CEO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반도체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인베스트,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산 용량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역시나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네. 자, 결국에는 이 인텔이 파운드리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탑10에서요. 중국 기업 빼고 한국 기업 빼고 대만 기업 빼면요. 남는 거 이거 딱 하나거든요. 8위 정도인데 한국, 대만, 중국을 만약에 M&A를 하면요. 이거는 독점 방지법 뭐였고 다 이건 전 세계에 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잘 왔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프리미엄을 60%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53달러에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 회사고요. 네. 이스라엘 현지 회사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고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자, 이렇다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텔이 이것을 60%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이유는 자기네 생산 능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인텔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보고서 그다음에 이 독과점 경쟁법을 피하기 했는데 딱 입맛에 맞는 거는 타워 세미컨덕터가 딱 나오는데 여기 자동차 반도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전력 공급만 관리해 주는 PMIC도 잘 만들고 특히 이제 센서들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인텔 입맛에는 딱 맞는 부분들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전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가 지수를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좋은 소식이 와서 반도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삼아 보시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이 타워 테 세미컨덕터를 인수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언제쯤 M&A 이슈를 좀 발표를 할지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네. 고문님께 한번 이 휴민트를 이용해서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